골로새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사람들에게 옷을 나눠주다 보면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받는 즉시 기쁜 마음으로 입어보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뭐가 쑥스러운지 손에 쥐고 한참을 가지고만 다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 입고 있는 옷 위에 망토처럼 걸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입겠다는 마음으로 허리에 두르고 다니기도 합니다. 만약 이 옷이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의의 옷이라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의의 옷을 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그리스도의 의의를 옷 입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근데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실제로 그 옷을 즐겁게 입고 사는 사람들보다 비슷하게 걸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옷을 만져본 사람들, 어깨에 묶어본 사람들, 허리에 둘러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무엇인가 억울하다는 듯이 자신들의 입장을 주님 앞에 설명하기 위하여 이런저런 핑계를 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들은 그 옷을 입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자신을 기쁨으로 감추지 못한 사람들로서 더욱 안타까운 하소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이러한 안타까운 실수가 없는 지혜로운 결정과 선택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의의 옷을 입고 그분께 우리의 생명을 감추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를 감사히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자랑하며 사는 옷 입은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